안녕하세요. 가을이 지나가고 곧 겨울이 오는데 장미꽃은 이렇게 피어나고 있네요. 우리도 꽃처럼 활짝 웃어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애인이든 가족이든 사람을 너무 좋아해도 고통이 따르기도 해요.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괴로움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려한 꽃도 때가 되면 지는데 그리고 또 지는 꽃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요. 쌀쌀한 날에도 이렇게 장미는 피고 있어요. 부부지, 어느 대상에 가족이든 애인이든 자식이든 기대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생길 일은 생겨나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대로 흔쾌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세상 천지가 다 스승이고. 여기 봐봐요. 여기 쑥도 요즘에는 사철 이렇게 펄어. 그렇게 펴 있어요, 그냥. 자꾸 자라나나 봐요. 이런 거 보니까 날마다 꽃처럼 활짝 웃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의 탑을 쌓아가시고요. 많이 많이 웃으세요. 고맙습니다.